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키파랑입니다. 오늘은 근접 중심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근접 중심성의 정의 첫 번째는 하나의 노드와 다른 노드 간의 평균 최단 거리의 역수로 정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노드 간의 평균 최단 거리의 역수가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정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최단 거리의 평균으로도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랑 달리 두 번째 최단 거리의 평균 같은 경우는 중심 노드를 도출을 하기 때문에 강론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우수하다. 그러니까 뭐 최단 거리의 평균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뭐 생각을 하셔도 뭐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R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도출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매트릭스를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매트릭스를 설정을 하고 이것을 바탕 G플롯이라는 것을 도출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가 어떤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예,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트릭스에 따라서 이제 1, 1, 1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이진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경로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도출 먼저 해 보았고요. 자, 이것에 바탕으로 해서 클로즈니스, 어떤 이제 근접 중심성이 이제 어떻게 이제 도출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최단 거리의 역수랑 최단 거리의 평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겠는데, 이게 첫 번째 정의고 이게 두 번째 정의다. 자,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클로즈니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투입은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옵션 있죠. 이 옵션을 추가적으로 넣었다. C 모든 옵션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트릭스로 이렇게 같이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출력을 해본 결과 근접 중심성에 있어서는 무엇이냐? 클로즈니스는 두 번째 쪽이 좀 더 로버스트하다. 강건성 좀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두 번째 방법이 이행 부분이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나,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이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접 중심성을 도출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